요거 아주 잘 됐죠? 어 잠깐만 여기 털이 있냐 이렇게 털 봐 털 털이 튀겨졌어 어 이거는 어우 어우 있어가지고 제보를 좀 제보를 좀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해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먹어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보다 보니까 추천이 하나 떴어요. 이 영상이 진짜 해외에서 수백 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치처론하고 과카몰리를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와 맥주 안주 술안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일단 치차론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치차론은 말 그대로 치차론은 이 돼지 껍데기를 튀긴 거예요. 보시면 오겹살이에요. 고기가 오겹살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결심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료를 싹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오겹살이거든요. 치차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삶아줘야 돼요. 산들목장의 돈오겹살이고 신선육이거든요. 냉동 아닙니다. 이거는 해기등마켓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지금 물 끓고 있죠. 그 보쌈 쌓듯이 후추나 이것저것 다 넣어도 되지만 이 고기가 잡내가 있을 수가 없는 1등급 신선육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넣을게요. 딱 봐도 신선해 보이죠. 그냥 물에다가 1시간 동안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출발. 자, 1시간 뒤에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카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카몰리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 아보카도입니다. 멕시코산 아보카도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멕시코에서 유행한 과카몰리와 치차론이기 때문에 멕시코산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아보카도는 이렇게 진하게 된 게 숙성이 다 된 거거든요. 엄청 고소할 거예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토마토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나만 양파도 이렇게 하나 라임 없으면 레몬즙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라임을 샀어요. 그 다음에 할라피뇨 그리고 고수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면 되고요. 좋아하시는 분은 넣으시면은 풍미가 폭발하겠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를 저도 손질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면 짠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거를 씨를 근데 왜 난 안 되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그렇지 숟가락으로 짠 이렇게 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 줍니다. 한 번에 빠졌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숟가락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건 쉽습니다. 이렇게 까주시면 돌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시면 돼요. 아보카도가 이렇게 조금 단단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다 익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믹서기에다가 넣어서 완성.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갈아서 해냈고요. 양파 반 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 이것도 채 썰어줘. 이렇게 해서 토마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수는 멕시코 음식에 그대로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한 뿌리만 넣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많이 안 넣을게요. 그 다음에 짠 할라피뇨. 정해진 건 없지만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싹. 자 그 다음에 라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브오일 살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간이 거의 안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 한 두 꼬집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달달하게 물엿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과카몰리 짭카몰리 완성입니다. 뭘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이거 샌드위치나 바게트 같은 데 올려 먹어도 맛있고 정말 맛있는 요리야.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서 치차로 만들 때까지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됐어. 한 시간 끝났고요. 삶는 건 끝났고 후후 다 삶아졌어. 잘 삶아진 거를 일단 이게 수분을 다 빼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한 소끔 식히면서 수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이거 이렇게 꽉 수분을 빼줄게요. 한 170도 되면은 넣어버리게. 이 정도 올라가면 거의 170 됐어.
오씨. 점장님. 네. 죄송합니다. 개판이 됐네요. 어따. 아 기름 기름. 쉣. 죽을 것 같아. 얼른 오시. 1차적으로 했는데 아직 바삭바삭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딱딱해졌어요. 오, 된다. 오, 딱딱해.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 거의 됐어. 엄청 말깡했는데 단단해. 완성입니다. 와, 맛있겠다. 한 소끔 시켜가지고 이제 찍어 먹어보러 가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다 만들었는데 아, 정말 힘들어요. 일단 이거 튀기는 것도 되게 힘들고 외국에는 이걸 튀긴 채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파는 데는 찾기가 쉽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금을 살짝 간을 해줄게요. 과카몰리 같은 경우는 먹어본 결과 조금 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 먹을 것이고요.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는 이거 아주 잘 됐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지. 맛있는데요? 일단은 소금간만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맛보다는 고기의 풍미가 굉장히 많이 나고 보시면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촉촉합니다. 겉바속촉 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과카몰리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카몰리랑 이렇게 찍어서 이게 뭐라고 떨리지? 와! 대박. 야, 이거 왜 먹는지 알았다. 야. 같이 먹으니까 이 과카몰리의 그 견과류 같은 고소함과 이 새콤함, 고수의 양, 그리고 할라피뇨의 살짝 매콤함까지 이거를 딱 찍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 많이 찍을수록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이런 느낌이네. 어, 잠깐만. 어? 털이 있냐 이렇게. 털봐 털. 확실히 오겹살이다 보니까 털이 있어요. 털이 튀겨졌어. 어 이거는 오겹살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보를 좀 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오겹살은 사실 이래가지고 잘 제모 잘돼. 자, 앉아 가시죠, 여러분. 참. 자, 오늘은 이 쇼츠랑 이런 데서 땡톡 이런 데서 엄청 이게 떠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약간 이국적인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먹는다. 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면 이거 지금 해외에서 이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 엄청나거든요? 한국적으로 유행할 것 같진 않다. 개인적으로 우리 녹진이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참피디 한 것만 그냥 보시고 그 정도 마시겠거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주가TV 참피디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박한 요리나 궁금해하는 음식들 적어주시면 리뷰도 해드리고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온라인 식품들도 앞으로 계속 리뷰할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1박 2일에도 나오고 뭐 허영만 선생님도 드셨다 그래요. 서산의 약간 향토 음식?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진짜 제대로 잘 구우셨는데? 양념이 군침 도는 양념이야.
오.